안녕하세요, 코코쌤입니다. 오늘은 이 빨대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예쁜 하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중간을 조금 뚫어서 열쇠고리를 만들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준비물은요, 가위와 빨대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빨대 두 개를 준비해 주시는데, 이렇게 꺾이는 빨대가 있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기 이렇게 있던 걸 탁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버려주시고.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기를 시작해 볼게요. 네, 먼저 요 빨대 두 개를 이렇게 있을 때 요 하나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X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여기 위에 있는 애를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여기는 이렇게 수평이 이렇게 맞도록. 네, 이렇게까지 됐으면요, 여기 옆에 있는 요거를 이렇게 뒤로 넘겨주세요. 그럼 요런 모양이 되셨나요? 이렇게 밑에는 요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여기 옆에 있는 요거를 제일 뒤로 이렇게 옮겨줄 거예요. 그럼 요까지 되셨죠? 네, 여기서 여기 있는 요거 중간에 있는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럼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는 요거를 제 뒤쪽으로 이렇게 옮겨주시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요거랑 자리를 또 이렇게 바꿔줄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걸 또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여기 있었는데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위에는 바로 요거요. 이렇게 B자로 만들어지는 요거랑 또 자리를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러면 요까지 됐죠? 얼추 하트 모양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까지 되셨죠? 네, 그러면 여기 제일 짧은 부분이 여기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해서 얘랑 이렇게 자리를 바꿔줄게요. 길어도 상관은 없는데 짧아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얼추 진짜로 하트 모양이 좀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얘 있죠? 얘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이렇게 뒤로 접어주시고, 여기 있는 얘랑 자리를 바꿔줄게요. 이렇게. 네, 그러면 좀 고정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놔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를 이렇게 뒤로 넘겨서 여기는 또 얘랑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바꿔줘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됐죠? 이제 여기서 또 가위가 필요해요. 이렇게 가위까지 이렇게 됐으면요, 여기 튀어나온 요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라줄게요. 여기 있는 요 반대쪽도 이렇게. 네, 그러고 나서 가위를 치우면, 아, 네, 그리고 이렇게 자르고 얘랑 이렇게 자리를 바꿔주시고, 얘가 그럼 풀리실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접고 여기 제일 위에 있던 걸 제일 밑쪽으로 넘겨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예쁜 하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좀 지저분해 보이죠? 여기가 지저분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좀 가위로 잘라줄게요. 여기도 좀 지저분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하트 빨대가 완성되었습니다. 예쁘죠? 저는 이렇게 단색으로 했지만 이렇게 두 가지 색깔로 해도 예쁜 하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